예, 내비에 목사입니다. 이재용,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용 조지는 거 있잖아,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로 생각을 해? 그럼 한마디만 할게. 여러분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인테리어를 이제 해갖고 이제 장사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인이 와서 인테리어 마음에 안 든다. 간판이 왜 빨간색이냐? 간판을 파란색으로 하자. 또는 뭐, 과자는 뭐 여기다가 좀 내가 좋아하는 뭐 롯데 과자를 놨더라. 오리오는 빼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알바생은 우리 아들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일이 참견을 하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넌 나가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 이건희 다음에 이재용이가 맡아서 해야지. 내가 맡아서도 난 말아먹어. 여러분이 맡아서도 말아먹고. 그 교육을 받아왔잖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받아온 거야. 그 세습. 응? 물어볼게, 여러분. 그 세습을 욕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하는데, 또는 자영업을 하는데, 여러분, 또는 그 여러분 집, 잘 사는 아버지 거 집, 여러분을 물려받았어. 그게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남의 일을 내 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온다니까? 남의 일은 그래도 돼. 조져야 돼. 이재용을 조져야 돼. 이러기 이전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라니까. 여러분이 편의점, 아버지가 편의점 인테리어. 과자 싹, 아이스크림 싹 다, 술싹다 갖다 놨는데 주인이 이거 빼라. 맥주는 이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테라 갖다 놔라. 오비는 빼라. 오비 갖다 놔라. 뭐 크라운 갖다 놔라. 이렇게 계질할 경우면 어떻겠어, 여러분? 응? 건물 주인이 수시로 와서 이거 외상하자. 빈 병원 나를 줘라. 폐지는 내, 나를 줘도 나를 좀 모아줘. 이게 만약 어기시에 너 나가라. 너한테 제재를 걸 거다. 문 닫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쪼아대면 여러분 장사 못 해. 응? 여러분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입장이 되어서. 응? 남의 일이 아닌 곧 여러분께 닥칠 일을 생각하면은 그런 말안 나올 거야. 응? 기업을 조져야 돼요. 기업을 조지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그쪽 기업 댕기시는 분이 잘립니다. 또는 힘들어하거나 월급이 깎여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 그만하고, 예. 여러분이 삼성 이런 데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은 욕하는 거야. 여러분이만 삼성 댕겨봐. 자부심 갖고 댕기자. 여러분 일자리 주는 공장이야. 삼성이라는 게. 응? 그게 족 같으면은 핸드폰도 갤럭시 부셔버려, 그냥. 그리고 오늘부터 화해의 거 써. 알았어? 사람들이 희한해. 그러고, 아까도 그참 댓글 개같이 다는데, 가게로 와. 와서 나 일대일로 얘기 좀 해보자. 왜말 함부로 해? 응? 그 집구석엔 위아래도 없나? 왜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데? 댓글로. 응? 가만히도 먼저 시비를 걸어. 참 희한해. 응? 그 일일이 다그 댓글 할 수도 없는 거고. 나한테 악플은 나는 악플로 응징해버립니다. 예. 저렇게 족한 소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악플로 무시해버려요. 예. 여러분, 하시는 일잘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놀았어. 와. 아니, 사람 새끼 안 돌아댕겨. 놀았어. 그러고 이 부자가 싫다 부자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일을 하지 마 부자가 오면 일을 하지 말라니까 고급 차가 와도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부자가 뭐가 싫으냐 부자가 와야 내가 먹고 살아 어쩔 수가 없어 X 같으면 부자를 하던가 네가 부자를 하던가 그게 안 되잖아 그럼 네는 부자를 빨 수밖에 없는 거야 X 같으면 네가 부자를 해 당장 그게 안 되잖아 그럼 부자한테 빌붙어 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네가 어디서 사는데 여러분 건물주인 내보내고 네가 주인 할래? 네가 주인에서 한번 관리해 볼래? 그게 보통 일인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입 다치고 가만히 사는 거야. 응? 원래 갑과 을이 존재하는 거야. 갑이야. 내가 도미업자를 볼 때는 도미업자는 나하고 동반자지만 나보다는 을이야. 고객님 나보다 갑이야. 응? 그리고 또 거꾸로 또 총판하고 이제 도미업자고는 총판이 갑이야, 갑. 도매업자는 갖다 쓰니까 을이고, 도매업자는 나에게는 을이야. 물론 같이 동반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갑과 을이 존재를 해야 돼. 갑과 을을 뽀개버리거나 박살내는 순간 이 사회는 혼돈의 사회로 되는 거야. 갑과 을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군대에서 계급을 없애봐. 되겠냐? 교도소도 깜방장이 있듯이 방장이 있는 거야. 응? 했잖아. 유튜버가 있고, 부운영자가 있고, 돌아가는 거지.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응? 구독자만 와서 그냥 댓글만 싸질러 봐라. 돌아가냐? 응?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아유, 학교도 그래. 아유, 반장도 없애버려 그냥. 응? 그럼 되겠냐? 응?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거야. 갑과 을이 있어. 무조건 갑과 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을은 갑이 못 되니까. 그리고 을은 또 언젠가 또 갑이 되니까. 을이 갑이 못 되면은 을을 하는 거야. 지가 갑 입장이면 그런 말 하겠어? 도라이 새끼들. 참 희한해,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도 그지 새끼들이 많이 살아. 지가 부자면 그런 말을 할까? 응? 나도 부자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개소리 한다, 개소리. 개소리는 하지 마. 부자가 있어야 가난한 자도 있는 거야.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기생충이 되는 거야, 기생충.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나도 나보다 부자한테 기생충이 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왜 손가락질하고 그걸 왜 욕을 하냐고. 부자 없잖아. 나 당장 굶어 죽어. 식당 굶어 죽어. 내가 거기서 밥을 못 먹으니까. 알았어? 부자가 없으면 나도 나는 부자에게 나는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돈 빨아먹는 사람이야. 돈 빼먹는 사람이야. 식당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또 빨대 꽂고 또돈 빨아먹고. 그 순환 되는 게 돌아가는 거지. 갑과 을이 어딨어? 돈 주면 다 갑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래야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평상시에 도매업자건 소비자건 다 동등한 위치지만은 소비자는 나보다 갑이야. 돈을 갖고 있잖아. 돈을 갖고 있으면 갑이야. 물론 땡깡 부리고 개지랄병 하면 그거는 을이고. 땡깡 부리는 사람들 싫어. 나는 사람다운 사람한테 내가 복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오. 불토 되시고 감사합니다.